올여름에도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의 재기발랄한 아홉 번째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7시에 막을 올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조용성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저녁에도 후텁지근한 기온이 감도는 제천 청풍호반. 레드카펫 위로 영화계의 별들이 떴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지휘봉을 잡은 허진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재규와 인정사정 볼것없다의 이명세, 베를린의 류승환 등 한국 영화를 이끈 감독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안성기와 박하선, 양동근, 이엘 등 영화계의 신구 스타들도 팬들의 환호와 스포트라이트 속에 등장하고, 올해는 뭐 전부 비 때문에 막 불안해하지도 않고 일단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풍경이랑 경치를 보고 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못 자고 가다니, 이 경치를 즐기고 가지 못하다니 하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배우 유지태와 구혜선도 초청 감독과 심사위원 자격으로 레드카펫에 올랐습니다. 고요한 호수를 배경으로 기타 연주에 맞춰 울리는 혼성듀엣의 감미로운 목소리. 개막식 사회자를 맡은 주지훈과 함은정이 지난 3회 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음악영화 대표곡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막이 오른 아홉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프랑스 마르텐 르갈 감독의 탑 리뎀션이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본격적인 95편의 영화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공연 프로그램도 많은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인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34개 나라에서 모여든 음악 영화와 매일 밤 45개 팀의 공연이 관객과 함께하는 음악과 영화의 5박 6일간의 여행. 영화 한두 편으로 점령당한 극장가가 답답했던 이들과 올여름보다 뜨거운 락 페스티벌을 놓친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영화계 별들의 축하 속에 그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